2018-2019 SKT 5G 프로농구 서울 SK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3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SK와 이번스의 일단 베스트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죠. 김민수, 김선현, 안영준, 최부경 해 있는데요. 오늘 스타팅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바로 최원혁, 김선영, 송창무, 최부경, 에런 헤인즈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울산 현대모비스의 오늘 베스트 라인업 양동근, 라거나, 함지훈, 이대성, 이종인 선수인데 오늘 스타팅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바로 문태정, 박경상, 함지훈, 쇼터, 이종인 선수입니다. 다시 박경상 중앙선 통과. 앞쪽에 김선열 대치고 다시 문태정에게 감각이 어떨까요? 좋군요! 첫 슛의 감각이 예사롭지 않은 문태정 선수입니다. 자, 슈터에게 첫 슛이 지금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 또 문태정 꽂습니다. 네. 자, 감각이 상당히 예민해진 문태정 선수입니다. 6대0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창모 스크린 여의치 않았습니다. 외곽으로 김선영 앞쪽에 문태정 달아넣고 앵크슛도 실패. 헤인즈 리바운드 두 번째 슛 성공. 역시 헤인즈네요. 네. 자, 이제 송창모 선수가 공격에서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탑 쪽에서 헤인즈. 자, 쇼터의 몸싸움인데 헤인즈가 터뜨려가요. 바스켓 상대 반칙까지 네. 얻어냅니다. 헤인즈가 초반 SK 득점력 선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 김우겸이고요. 자, 이종현 충분히 해볼 만한 거리에요. 한번 놓쳤습니다. 볼을 뺏겨 다시 지어받고 있어요. 쇼터 득점 성공. 바운드 패스 김우겸 돌면서 여의치 않아요. 더블팀 헤인즈 쪽으로 왼손 슛 네. 성공. 지금은 뭐 헤인즈보다는 김우겸 선수가 더 잘해줬죠? 그렇네요. 박경상 좌중간 석점 깨끗합니다. 네, 쇼터가 뛰고 왼쪽에 박경상 안쪽에 함지훈 네, 그렇죠. 와이드 오픈 석점 그렇죠. 깨끗합니다. 박경상 오늘 석점 2개 8점째. 자, 최부경 김선영. 아, 박경상 수비 좋아요. 자, 그리고 최부경 쏩니다. 곡선을 네. 걸면서 림을 통과합니다. 쇼터 반대편 길게 문태정 오늘 감각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세계 보드 성공 문태정. 자, 함재윤과 최준영 반대편 그리고 탑쪽 양동근 깨끗합니다. 아, 양동근의 복귀 신고식. 양동근 스크린 걸고 우중간 쪽 바운패스 좋은 패스 함재윤 네. 성공. 에런 헤인즈 미들 점퍼 짧았고요. 다시 해받고 있는 헤인즈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SK는 1쿼터 오히려 모비스보다 리바운드는 많았지만 워낙 그 석점 시도를 한 번도 못했었어요. 그렇죠. 과연 석점 시도를 솔튼이 얼마나 성공시킬지 라거나 불만서 슛 성공. 자, 과연 최준영 선수가 어떤 오늘 경기 지배력을 보일지 라거나 또 쏩니다. 들어가요. 자, 뒤쪽에 함지훈. 자,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깨끗한 9점짜리 9점이 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함지훈 제치기 직전 어려운 공간을 끌어냅니다. 자, 32대 18, 16점 차. 김선영, 아하, 애매했어요. 그리고 막히면서 쇼터!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SK구요. 썬튼, 김광철, 제천에서도 스텝백 기회! 9점짜리. 최준영 선수가 박수를 쳤어요. 헤인즈 들어왔, 아, 무리했습니다. 아, 또 터너보죠, 헤인즈. 자, 라거나, 바운스 패스, 김광철. 다시 라거나 쪽, 엘리웃! 네. 성공! 김광철의 환상적인 패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문태종. 자, 이종인 이번엔 어떨까요? 헤인즈를 달아놓고 자, 더블팀 최부경 쪽으로 열밋!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네. 점수의 맛을 못 보네요. 라거나 얼밋 타고 들어가서 가볍게 슛 성공. 역시 라거나의 힘 대단합니다. 자, 송창무 스크린 받고 김선영 석점! 정말 네. 적중! SK 오늘의 첫 번째 석점입니다. 지금도 송창무 선수의 멋진 스크린이 있었죠? 예. 자, 샤클락은 11초 패스가 끝! 네. 어중쩍는데 다시 문태정 좌중간에 석점 안 들어 리바운드 라거나. 아, 이게 높이의 힘이네요. 다시 라거나 탑 쪽에서 이종인의 연결 뒤쪽에 최부경 빙고가 양동훈이 달아오릅니다. 석점! 아, 좋아요. 깨끗하게 네. 출발하는 울산 현대모비스 50% 넘는 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인스 점프슛 성공. 다시 쇼터 라거나 빠르게 패스 바깥쪽으로 쇼터 어려운 슛 성공. 탄력과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쇼터가 득점 뽑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6점째 김선영 길었고요. 리바운드 이정현 뜁니다. 아웃넘버 상황 양동근 쇼터 네. 빠른 공격력으로
연속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울산 현대 모비스. 아, 벌써 모비스가 수비 4명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선영 쏩니다. 3점! 네. 잠잠했던 물결에 파동을 일으켰던 김선영의 석점. 다시 라거나 자유처럼 금방 쏩니다. 깨끗한 9점. 반대편 쇼터 9점짜리. 금을 살짝 밟았네요. 예. 벽이랍니다, 벽. 느낌이 벽이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김광철 쏩니다. 석점! 그렇죠. 뭐 김광철 선수가 지금 상대방 손츠 선수를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네. 헨지아 쭉 들어갑니다. 돌면서 빠른 탱커 슛 성공. 아웃패스 라거나 더블팀 들어갑니다. 다시 외곽으로 쇼터. 반대편 줄 때 김선인 가로챘습니다. 빙글돌 스피닝 버브. 돌진 슛 성공. 김선인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 SK의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거는 김선영 그렇죠. 선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기 전에 김승현 위원한테 좀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김선영이 풀어줘야 되고요. 자, 쇼트의 석점. 에런 헤인스 최부경 허물 선 그리면서 그물을 가릅니다. 라거나 박경상 올라갑니다. 석점! 박경상, 네. 자, SK는 더욱더 좀 뼈 아픈 석점인데요. 최부경, 최진영 들어가요. 네. 후배께! 아, 바로치기 성공이에요. 네. 김광철, 오! 아하, 그럼 골텐딩. 유재학 감독이 김광철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쉐런 쇼터. 우주 관점 샤클락. 2초 밑으로 떨어집니다. 스텝백에 먼 거리. 석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르브론 제임스가 그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방향 틀어서 본인 직접 이번에 헤이즈 안 들어와요. 헤이즈 다시 한번 성공. 정말 득점하기 어렵네요. 어렵죠. 네. 자, 함준 볼밑 가볍게 성공. 모비스 참 쉽게 쉽게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본인 추가하는 득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머지 4명의 선수는 몰라요. 뭘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최준영. 자, 문태종이 있어요. 골밑까지 들어갔어요. 하지만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 어려운 슛. 최준영 불가사의한 슛이 나왔습니다. 다시 문태종 시간이 없습니다. 함준이 쏩니다. 어려운 순간에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함지훈, 박경상, 함지훈 쇼터 그리고 라거나까지 들어오는 은퇴종을 받습니다. 박경상의 좋은 패스. 점차이가 전혀 뭐 좁혀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스크린 라거나가 걸어지고 다시 받고 있는 문태종, 다시 라거나 쪽으로 골밑 슛 성공. 정말 모비스는 선수들이 다 공을 만져보고 마지막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바운스 패스 라거나 반대편 길게 박경상 와이드 오픈 3점! 깨끗합니다. 유재학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예. 네. 오늘 5개 시도에서 4개를 적중을 시키면서 유재학 감독의 하이파이브를 받았습니다. 점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김선영 무리한 슛 하지만 송창모가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박경상에게 박경상 골밑 들어갈 때 전슨 에어볼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손필이 뜁니다. 그리고 패스 송창무 성공. 네. 방향 바꾸고 송창무에게 슛 성공. 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서튼 들어갑니다. 자, 서튼 전순 열심히 수비하죠. 다시 김우겸 쏩니다. 깨끗한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김우겸 수비들 공격들. 최원영 올라가는데요. 성공. 김선영이 그나마 9점 제일 많았습니다. 들어가네요. 박경상의 3포인트. 자, 결국 이렇게 울산 현대모비스의 13연승 단일 시즌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는 유재학 감독입니다.